야! 거기 서! 서? 너 같으면 서 먼저! 야, 너 잡는다! 나도 이번에 반드시 꼭 잡고 만다. 동영사! 인상 좀 펴. 무섭다. 내가 깊이 있고 잡고야 말 건데.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흔적을 남긴다니까. 오늘 다시 현장에 가보려고. 제가 오늘 차 정비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량 관리를 잘했다 이거지? 우리 같은 형사들도 범인을 잡는 것만큼 알아야 될 게 있어. 네? 그게 뭔데요? 범인을 잡을 때 뭐가 필요하지? 수갑? 삼단보? 뭐 그래, 뭐 그런 장비들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동차야. 트렁크 좀 열어볼래? 요 봐라, 요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러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아지는 거 아니야. 자동차 트렁크에는 꼭 필요한 짐만. 그래도 잠복근 말지 다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 타이어. 이 타이어도 적정 공기압만 잘 지켜주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어. 무려 2.5%의 연료를 아낄 수 있다 이 말이지. 2.5%나요? 타이어 수명도 늘리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뭐하고 있어? 이렇게 중요한 건 받아 적어야지. 기본이 안 돼 있네. 요즘 MZ세대는 수첩 같은 거 안 씁니다. 녹음하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라. 아, 차량은 가볍게 비워라.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시속 60에서 80km로 운행할 땐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다른 속도에 비해서 연비와 유류비를 줄일 수가 있어. 그런 걸 에코 드라이빙이라고 부르지. 에코 드라이빙? 뭔가 어감이 죽이는데요? 에코... 어, 군이야. 어, 왜? 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어? 선배님, 아기가 떴답니다. 빨리 가시죠. 긴급출동. 잠깐. 왜요? 급할수록 더욱 조심하라 그랬어. 3급 금지 규정 지키면서 운전해. 3급 금지가 뭔데요?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은 연료 소비량을 늘리고 다량의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서 출발해. 아니 그런 거 다 지키다가 범인 다 도망간 거지. 출발해.